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장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백숙을 끓여 가지고 먹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백숙은 다 끓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트에 가서 내가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좀 끓여 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만나겠죠 여러분들. 백숙. 자, 그리고 김치가 있고 다른 반찬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끼리도 괜찮네요. 여러분들, 제가 끼리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김치 하나 먹고 먼저 제가 밥 먹을 때 항상 김치 뭐 반찬을 한 가지 먼저 먹고 난 뒤에 밥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김치를 여러분들도 일단은 김치 하나 드셔 보세요. 여러분들 밥은 독저 고기를 좀 묵고 제가 밥을 여 가지고 또 묵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한번 먹어봐야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끼리도 은혜. 닭한 마리 삶아 이래 푸짐하네. 바로 이 맛이야. 마늘. 여러분들 마늘입니다. 지금 카메라하고 지금 여기 자체하고 지금 자세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
깻잎이 너무 많이 붙었다. 맛있어. 여러분들 집에서 닭을 삶는 닭 있잖아요. 삶는 닭은 될수 있는 대로, 최대한 될수 있는 대로 개인데 빼다구는 주지 마세요. 될수 있는 대로 최대한. 우리가 튀긴 거는 괜찮습니다. 뭐그 기름에 튀긴 거는 그것도 사실 안 좋기는 안 좋은데 그래도 걔가 입에서 씹다가 보면은 잘 빠지기는 잘 빠집니다. 그런데 요거 자체는 백숙 같은 거다든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닭을 삶아가지고 먹는다 이런다면은 절대 개인대는 빼를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종종 들어오기 전에 제가 고향에 살때 제가 개를 한 마리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앞집에서 고기는 다 묵고 우리 개인들 빼다구를 줬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를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안 좋은 지를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점에 좋은 약이다 생각하시고, 네, 집에서 강아지 애들 키우는 사람들은 특히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더워. 여러분들, 밥이거든요. 밥입니다. 밥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밥좀 넣도록 할게요.
국물 좀 마셔야겠습니다. 지금 자세가 영안 좋아가지고 반말했더만 이름 안 씁니다, 여러분들. 반말에 이름만 씁니다. 백숙. 아, 배불러. 자, 여러분들, 제가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먹방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